KCS7 아시아 데이3 전체 12번째 매치 비행기 동선은 서쪽 해안가 메인도로 시작합니다. 12집을 통과해서 밀리터리 베이스로 갑니다. 네, 지금 게임즈 포에버 0이 88점, 담원기아가 78점, 배고파가 7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템바가 여기서 앞쪽에서 크게 한번 기동을 하면서 이노닉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나인 선수와 탕 선수를 투입한 겁니다. 이노닉스 위험해요! 아, 이거 이미 근데 백업이 오긴 자, 왔어요. 발소리를 인지하거나 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오케이! 오! 됐어요! 됐어요! 자, 알아냈어요! 알아냈어요! 우와. 자, 같이 사격을 하긴 했습니다. 어, 이노닉스가 탕을 기절시켰어요! 좋아요! 이노닉스! 이노닉스! 자, 여기서 제차 측면에서 기절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순차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서 체력 네. 많이 빠졌고요. 동산 쪽에 한 명이 올라왔거든요. 77 선수가. 그렇죠. 이것도 발각이 되고 있고요. 또? 좋아요! 백업도 빨라요. 젠지! 자, 그러면 창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요. 에더 선수가. 쪽 창문에 수류탄이나 성광탄 넣고 나인 선수 못 도망가게 잡아야 돼요. 1점입니다. 1점! 그렇죠. 자, 체력 회복을 했기 때문에 뛰어나오고 있는 나인이고요. 약간 안정적으로 합니다. 지금. 아, 예. 그래도 위기일 뻔했지만 이노닉스가 잘 대처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넌 USG가 좀 과감하게 붙여봤는데 들어오다가 콘 선수가 기절을 했습니다. 키스트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젠지 자, 입장에서? 이거 한 점 이노닉스가 꿀꺽? 아, 자, 그리고 예. 기블리가 있는 집단지 늦거든요. 아, 이미 기블리의 위치가 걸렸네요. 아. 합류 속도라든지 지금 어떤 지점을 먹고 있었을 때 수비가 엄청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기블리가 결국에는 좀 또 잘못 엮였어요. 뜻하지 않게 또 전부를 걸은 싸움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다나와 또 이 멸망전이 되는데요. 서울에도 남았습니다. 근데 해븐이 또 한번 클러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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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팀원들에게 큰 자극이 되죠. 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 피지컬로 일단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븐이. 네. 그렇지만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점수가 한참 모자릅니다. 네. 아, 다 나와도 진짜 네. 발등에 불 떨어집니다. 한 명을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후반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서클이 나왔을 때 그때는 힘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아, 서울의 화염병! 이렇게 되면 일단 서울 선수가 근데 위치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다 나와가 오히려 좀 멸망하는 각이거든요. 네, 빈면 계산에서 수비타. 자, 서울을 노려봤지만 다나와 타격이 더 많은 것 같고요. 피해가 네, 극심합니다. 롱스커가 빠진 걸 인지했는지. 네. 아, 여기서 수류탄이 아. 창틀에 맞고 호환의 수류탄이 됐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이게 또 쓸데없는 기절 스택이 있어서. 또 한번 타이밍 잡아서 중심부로 찌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3인 유지를 하고 있는 기블리고 병원 서클이 솔솔 불어오는 것 같은데요. 왜요? 자, 돌아왔구나, 4인! 네. 제가 말씀만 드렸지만 지금 오늘 남다릅니다. 포인그룹에 이동에 있어서도 이거 네. 탁월함이 생겼는데요. 네, 육골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석 쪽까지 회전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생기니까 다원키아에게 네, 그런 희망하는 플레이를 요구했었는데 포인그룹에는 이런 플레이를 야, 어쨌든 지금 전두엽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뇌가 좀 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어제는 막 시간차로 막 이상한 데 들어갈 때는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좀 몸을 내던지는 플레이들까지 있었는데 네. 아, 확실히 전두엽이 말랑해졌어요. 근데 본인이 뭐 입원 했다기보다 항상 상대를 입원시켰던 그 위치였거든요. 그렇죠. 요거 아통무 선수가 있는 유령집 한번 뚫어보는 게 어떨까요? 자, 아통무가 혼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면 일단, 그 골짜기로 들어가나요? 예, 아통모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거기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자리 만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송전탑 근데 빠져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일단은 송전탑으로 한 번 더 올리면서 빌드업을 하겠죠, 배고파. 더 좋은 자리, 예? 더 좋은 자리 먹었습니다. 자, 광동 프릭스는 자기장 중심 쪽에 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주고 있고요. 릴고스트가 엑슬랩트를 기절시켰습니다. 이러면 사실 젠지가 초반에 그 투자를 한 그 네. 이득이 100배 이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좋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패트리코 로드 역시 자기장 중심부긴 합니다만 뭐 스플릿 운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여기 팔각정인가요? 예, 이게 네. 근데 지금 옆쪽에서 담원기아가 이거 서울에게 전통 당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클리어를 하기가 참 까다로운 위치긴 한데요. 이거 책상 뒤에 누워있으면 이거 안 보일 수 있거든요. 특급 고춧가루를 언더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임과 뉴해피 뭐 지금 병원 쪽에서 혈투를 치르고 네, 있고요. 2차전인데요. 네. 자, 수류탄으로 난 선수를 화키를 치면서 게임을 풀고 싶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두 팀이 이렇게 싸움 나면 진짜 다른 팀들 입장에선 큰 호재예요. 네. 이 두 팀 다 이제 병원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옥상 올라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남동 쪽에서는 게임즈 포에버 형이 광동 프릭스와 배고파에게 맞고 있습니다. 게임즈 포에버 형이 조기에 탈락해야 대한민국 팀들에게 괜찮은 그림이 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광동 프릭스가 잘 가뒀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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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 프릭스 좋아요. 자, 연막 안에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자기장은 다시 한 번 위치도 한 번! 위치에서 네. 찍어주고! 저, 좋아요! 탈락했습니다! 게임즈 포에버 형! 야, 좋아요. 광동 프리스도 점점 네. 위쪽으로 올라가주고 있고요. 게임즈 포에버 0이 망해야 대한민국 대표팀들이 빚이 갈 수 있어요! 역시! 역시 한국인! 네! 아,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네, 게임즈 포에버 0이 잘 풀려야죠! 예. 물론 UFP의 우승을 예측했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 팀들을 사랑하는 예. 게 바로 지수 보입니다. 자, 히카리가 기절을 했고요. 배고파가 어느새 동쪽 밀밭 주도권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빠져나간 그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는 듯한 그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본웨이트 파이브 웨일리스 차량에 LG 싸고 차량에 아하, 이 포행그림에 좋았는데 그림이 좋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빨랐어요. 예. 자, 인펜트리가 뉘에피의 집단지 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인펜트리 3인. 일단 뭐 안쪽으로 어차피 들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외곽에서 킬포인트라도 일단 다 챙기고 가겠다라는 거죠. 네, 환선 선수가 반대편 서구집에서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 몬스터 선수가 왔는데 그걸 지키고 있는 게 밍밍이에요. 와, 술탄 아직 숫자가 많긴 해요, 몬스터. 어, 그리고 피오가 수류탄으로 네. 아메리카노와 쉐바를 정리합니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팀이 완성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템바까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네. 옆쪽에서 젠지까지 옵니다.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인데요. 리고스트 이거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젠지? 아, 근데 아 미드샷이 아, 수류탄! 총총의 수류탄 리고스트 기절입니다. 네. 여기서 패트리코 로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입 먹을 겁니다. 네. 예, 요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냥 먹는 건 패트리코 로드가 그렇죠, 먹을 거예요. 마지막에 청소를 하러 오는 거예요. 예, 이쪽에 그냥 깔끔하게 밀어내면서 서쪽의 주인이 되기 위한 큰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고 젠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아, 근데 디지구팔이 애더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이 게임 잡겠다는 네. 기블리가 3명으로서도 한번 좋은 그림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전장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G71의 샷에 17킬 오! 샤오디디! 어, 네. 이거! 아! 아, 나무 장애물 때문에 3배율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죠? 자, 결국에는 17게이밍이 4인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젠지도 지금 아래쪽에 대한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고파가 워낙에 가까이 붙이다 보니까 애매한 포지션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 에더가 미드샷에 또 맞았고요. 네. 정확도는 정말 세계 최강급인 17게이밍의 수류탄! 자, 수류탄 쪽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거 타이밍 맞춰서 던지는 거 보세요! 아니, 밀고 나가는 힘이 진짜 장난 없습니다! 와. 그리고 패트리코 로드가 여기서 한 입 떠먹으려고 했는데 GS가 응 숟가락 치워버리면서 뒤쪽에서 견제 오니까 여기에 싸움에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류탄에 아니. 큰 피해를 받은 패트리코 로드고요. 그러면 다먼기아도 GX의 꼬리를 잡으면서 패트리코 로드의 판타집을 뺏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길 많이 빼먹고 있는 다먼기아! 다먼기아 좋아요! 타이루는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 싹 쓸어버리면서 패트리코 로드의 이 판타집까지 얻으면서 지붕 올라가기 플레이 필요합니다. 쭉 밀고 가야죠. 패트리코 로드까지 완전히 밀어내고 배고파는 일단 앞쪽에 젠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교섭호예요. 네, 뱃살 기절이고요. GX 정리됩니다. 아, 이거 숟가락 치워버리려고 들이댔는데 바로 처단이 됐고요. 다먼기아는 이제 늪지대 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다먼기아 현재 차량 상태도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기블리 쪽에 샷각이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포지션이죠. 투자를 보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전력 유지를 선택했는데 17게이밍이 수비벽이 너무 두터워요. 아, 샤오 수류탄 6개 아니! 있어요. 아, 샤오 큰일 났네요, 수류탄. 네. 그 멘토리 아! 아니 품 안에 수류탄! 아니 수류탄에 자석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부터 아니 그냥 손에 쥐어줘요 수류탄을. 멘토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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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네, 로비 손잡고 데려가 버렸죠. 네, 맞습니다. 최선. 자, 이러면 젠지가 4인 유지를 해주고 있고 배고파가 광동 프릭스와의 전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 셔우를 자를 수만 있다면 젠지도 한번 젠지 해볼 수 있어요. 자, 셔우 수류탄. 아, 근데 포커싱을 뺏겼어요. 아, 이것도 수류탄 좋은데요? 샤오디 기절시켰고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샤오가 네. 남아있습니다. 샤오! 네. 자, 라이디샤 잡아버려! 젠지! 이번 치기는 토종딱 확정입니다. 네, 일단 토종딱은 확정이에요. 남은 팀이 모두 한국팀인데 아, 여기서 일단은 각자 싸우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아, 투하트가 래쉬를 기절시켰습니다. 이 엔드도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총구를 돌려서 다른 지역을 한번 타격할 수 있게 돼. 이제 들어가겠는데 이거. 이것도 계속 피해 주는데. 이노닉스. 사운드를 끝까지 듣고 던졌어요. 자, 아수라가 수류탄 데미지 들어갔지만 기절은 안 했고요. 자, 이러는 와중에 에더와 렘바는 외곽 쪽에서 침투할 수 있는 배고파의 그 침투 선을 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젠지 괜찮은데요. 자, 화염병 데미지까지 최대한 넣어 주려고 했었고요. 이제 일곱 번째 사기장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제암 선수가 외곽에서 포탑 역할까지 해주고 있지만 수적으로 너무 열세고요. 토시는 확실히 낫네요. 기블리도 이렇게 되면은 참 좀 괜히 전진을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만한 자기장이 나오긴 했는데. 자, 전진했는데 렘바의 위치를 모르죠. 아, 여기서 렘바의 선배열. 수류탄 없지만 화염병이 있습니다. 뒤지고 팔 마무리. 이것까지도 두 명이서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젠지. 젠지 9킬 기록했고요. 기블리와의 치킨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기블리가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젠지가 급발진을 하거나 예 노도와도 같은 그런 러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서 포지션이 약한 쪽만 계속해서 골라치고 있어요. 젠지. 정말 정리해요. 해븐 선수의 위치가 완벽하게 찍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집단지 한 명이네. 세 명이서 가서 집단지 밀어버려. 와, 완벽합니다. 자, 부총부터 얹어주죠. 예, 쪽방에 지금 이명소리 넣어주고 수류탄 한 방에 제압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해븐이 아수라를 노리고 있어요. 한순간 기절시키고. 와, 해븐! 자, 붙여요. 이렇게 되면 집단지에서 붙이면서. 그럼 제암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암이 해줘야 됩니다. 자, 안쪽에서 펌프 잡고. 이노닉스도 헤드 맞았어요. 자, 아니, 이거 진출이 안 돼요. 아, 제암이 불을 맞아서 화염병 밟았습니다. 진격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다시 살릴 수 있죠. 자, 아수라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네, 제암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갑 수류탄 던지고 승부 봐야죠, 제암. 자, 렌바의 위치를 예상하고 던진 수류탄 너무 일찍 터졌어요. 하나 더 갑니다. 아, 렌바! 자, 이러면 해븐밖에 없고요. 천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해븐? 자, 오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이노닉스라도 끊으면서 추가 점수를 못 내나요? 오, 이노닉스를 기절시켰어요. 확킬이 되나요? 피해요. 확킬 되네요. 한 점 더 가져갔어요, 기블리. 자, 이러면 도로가의 헤븐. 자, 헤븐이 어제 진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이제 세 명이 옵니다. 자, 네. 이제 양강 라이딩. 이미 한 대 맞았어요. 헤드 맞았어요. 남은 체력은 고 차량으로 옵니다. 첸지. 자, 12번째 매치에서 치킨을 가져가는 첸지입니다. 기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지를 좀 이 매치를 통해 씻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블리가 가장 필요했던 거는 생존 시간이었어요. 네. 길게 생존해서 이 게임에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험을 토대로 천천히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결국에는 다음 주차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7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생존 포인트는 3포인트밖에 얻지 못했습니다만 킬 포인트가 11포인트. 야, 저는 방금 17게이밍이 타이로를 미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단합된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